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트로트 코리아 2014 어제 1구간 경기에 이어서 오늘은 2구간 경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경훈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구간 경기에서 137.2km의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그레가블레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면서 레이스를 마쳤는데 어제 1구간은 그다지 코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프린트 선수들의 어떤 강세가 예상이 됐는데 약간은 좀 빗나가는 모습이었죠. 네, 아무래도 첫날인 데다가 네. 또 코스가 짧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서 네.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선수들 간의 그 어택이라든가 브레이크웨이가 쉽사리 형성되지 못해서 네. 오히려 컨트롤되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또 숨가쁜 레이스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64명의 선수가 동타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것이 후반 뒷그룹이 65위부터 110위까지, 64위까지의 기록 차이가 이 9분 48초.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평지성이 강한 그런 코스였기 네. 때문에 대부분의 100명 이상의 선수들이 함께 들어와서 스프린트를 경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갇힌 선수들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9분 48초나 시간 차이가 났다는 것은 네. 이제 뒤에 있던 그 40명가량의 선수들은 더 이상 종합순위에 대한 그런 종합 우승에 대한 희망은 이제 사라지고요. 네. 대신 이런 선수들은 후반부를 위해서 체력을 비축한 후에 그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구간에서 기록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하면서 이제 2구간 이상 또 레이스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지 두 번째 구간에 앞서서 어제 1구간 주요 장면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남에서 충주까지의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첫날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상당히 설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미사리 경쟁에서 출발하고요. 지금 맨 앞에는 그 한국의 국가대표 형제들 장선재 선수와 장찬재 선수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하남에서 출발하면서 충주까지 진행이 됐는데 비교적 평탄한 코스였습니다만은 64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네,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브레이크웨이 앞에 있는 선두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어택이 지속됐는데 네. 어느 한 그룹이 쉽사리 그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잡고 잡히는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스프린트 구간에서는 코레일 사이클링의 장경구 선수가 맨 먼저 들어오고 이후에 같은 팀의 정충교 선수가 두 번째로 그리고 국가대표팀인 임재현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주변을 많이 의식하면서 레이스를 펼쳐나가고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레이스가 계속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그룹이 형성이 됐다가 네. 바로 그 그룹을 추격하는 바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초반에 어택을 시도했던 선수들은 후반부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뒷그룹에 갇히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순간 판단력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페이스를 잃게 되죠. 네. 이제 첫 번째 달에 유일한 산악 구간, 콩 네. 구간인 그 오르막 정상을 장경구 선수가 선두로 먼저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레스포가다 젖지를 상징하는 이제 산악왕의 젖지가 될 텐데요. 자, 결과를 잠시 보셨고요. 중간 첫 번째의 산악 구간의 결과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경구 선수가 대회 초반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우승 후보로 꼽힌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또 작년 우승자였던 마이클 커밍이 바로 장경구 선수를 뒤쫓으면서 견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약간 도로폭이 좁은 가운데 35km 지점의 주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우회전하는 모습이죠. 네. 아무래도 선수들은 모두 다른 팀이어도 그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선수가 넘어지게 되면은 다 함께 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라고 이 수신호를 네.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플로리스 코레신네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드랍박 사이클링의 네덜란드 선수죠. 네. 플로리스 호이스넨 선수가 홀로 지금 15초 차이로 펠로톤에서 혼자 앞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일단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기 전에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1구간 내에서요.
그냥 손짓도 하고 지금 같은 팀원들 간의 어떤 그 의사소통을 저런 식으로 또 취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 펠로톤 이 집단 최후미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심판에게 본인의 팀차를 호출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예. 팀차를 호출하면은 각종 뭐 물이라든가 음식 보급을 할 수 있고 또 감독에게 전략을 또 들을 수 있죠. 네, 지금 화면에는 MTN 쿠베카 작년 종합 우승을 거둔 프로컨티넨탈 팀입니다. 네. 팀이 앞장서서 앞선 플로리스 허시넨 선수를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은 허시넨 선수가 멀리 앞서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계속해서 이 펠로톤 시야에 가둬놓음으로써 확실하게 이 선수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차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허시넨 선수를 잡아내는 MTN 쿠베카 선수들. 아무래도 뭐 오늘 그 첫 번째 스테이지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 바로 네. 그 MTN 쿠베카의 스프린터인 크리스찬 스바라글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추격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자,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마지막 1km에서는 이제 모두 스프린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몸싸움과 트레인 싸움이 벌어지죠. 네. 서로 지금 앞에 나서기 위해서 뭐 아반티 프로사이클링이라든가 세 번째 네. 위치한 박건우 선수 지금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반티 프로사이클링이 지금 리드아웃을 하는 모습인데 본인 그 팀의 스프린터를 위해서 최대한 앞에서 끌면서 다른 선수들이 앞에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일종의 팀워크 되겠죠. 네. 아반티 사이클링의 닐 반더 플러그. 하지만 우승은 네. 비니 판티니의 그레가 볼레가 차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뭐 무리를 지어서 동시에 64명의 선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레가 볼레가 총 8구간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 첫 번째 스타트 1구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구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네. 리더 저지를 자동적으로 입게 되죠. 이 옐로 저지는 종합순위 1위라는 뜻입니다. 네네. 자, 이제 옐로우 저지를 투 스테이지에서 그레가 볼레가 입고 나서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심적 부담을 극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이스 리더라는 것은 또 그만큼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의 어택에 모두 반응할 것인지 뭐 추격할 것인지 아니면 둘 것인지 모두 정해야 되고요. 네네. 팀원들과 함께 이제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투스테이지를 앞두고 이제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긴장들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경기를 앞두고요. 네, 두 번째 스테이지 충주에서 무주까지 197.2km 구간을 네. 달리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한 60km가 어제보다는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략을 세우고 몸과 마음을 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이번 트루드 코리아 두 번째로 가장 긴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 부담이 꽤나 큰 날입니다. 네네. 4구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긴 그런 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이제 약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선수들이 우중 레이스에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됐던 모습입니다. 네네. 사실 날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코스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충주에서 무주까지의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53km 지점에는 첫 번째 3등급 산악 구간. 네. 다음에 스프린트 구간이 있었고요. 또 한 번에 3등급 산악 구간이 표시가 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또 4등급의 산악 구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악 구간이 피니시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오르막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늘어납니다. 자, 그레가 볼레 선수 일단은 첫 번째 스타트를 잘 끊었기 때문에 이제 옐로우 저지를 입고 어떻게 경기에 두 번째 구간에 나서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뭐 동료들의 어떤 도움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아시아 투어에서는 한 팀에 6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베이스를 컨트롤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직접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레가블레 선수 팀 감독님한테 1위. 이제 작전치가 내려왔는데 저희 팀은 이제 네. 마운틴 저지가 아니고 이제 팀 구간 우승이랑 옐로우가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홈에 대해서 그렇게 힘은 쓰지 않고 이제 구간 우승과 이제 개인 종합 올리는데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Yeah, the race was from yesterday was really hard. The race very fast. Too much attack was. And yeah, today I think it's gonna be like that, but it's long. 아프리카 팀인 엔티큐베카의 알제리 선수입니다. 네네. 유세프 레기기 선수가 어제 아주 예상외로 힘든 경기였고 오늘도 뭐 팀 스프린터를 위해서 열심히 뭐 이 선수는 도움 선수이기 때문에 역할이 스프린터를 위해서 이제 앞에서 끌거나 네. 앞서 나간 브레이커웨이를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1구간 레이스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자, 이제 2구간 출발 직전의 모습입니다. 네, 출발선 앞에는 각 저지 부문 선두를 달리는 선수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어제 1구간 상징이 되는 저체를 입고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옐로 저지는 그레가볼레, 그리고 파란색의 스프린터 저지는 닐 반더플러그, 네. 사라광 저지는 아무래도 한국 코레일 사이클링의 장경구 선수, 그리고 흰색 저지는 그 아스타나 선수죠. 네네. 베스트형 라이더가 되겠죠. 네, 누르볼랏 콜린베톱 선수가 입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출발 직전의 모습. 이번 트로트 코리아 2014에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지자체,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의미에서도 상당히 지켜볼 만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이제 페달을 밟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는 페달이 클립 페달이라고 해서 네. 그 신발과 페달이 결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모두 전속력으로 달리진 못하고 네. 페달을 일단 결착한 후에 또 약간의 퍼레이드 구간을 지나서 약 2, 3km 후에 정식으로 레이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선수들이 이제 각자 편안하게 긴장도 풀고 자리도 잡아가면서 오늘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다른 선수들과 대화도 하고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자, 이 구간 투 스테이지의 전체적인 코스의 난이도, 경사도가 잠시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3등급 산악 구간 2개와 4등급 네. 산악 구간 1개, 그리고 크고 작은 오르막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네. 아주 체력적으로 힘든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첫 번째 구간보다는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그 8스테이지까지를 쭉 보게 되면 아무래도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다소 좀 어려운 구간들이 많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에. 네, 맞습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산악 구간 높은 산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모두 체력을 아끼고 싶어 하지만 네. 또 이렇게 코스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모두가 남들이 쉴 때 본인은 쉬지 않고 네. 어택을 나선다 이러면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좀 페이스가 좀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생각하는 코스 운영 전략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선수들 맞습니다. 자체가. 네, 지금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앞에서 크고 작은 어택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살짝 화면에 보였는데요. 예. 아직까지 펠로톤 후미는 좀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네. 충주 세계모술공원으로 출발해서 무주 반디랜드까지 펼쳐지는데 작년에 스테이지 1 천안에서 무주까지의 그 코스랑 흡사하다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네, 후반부는 굉장히 거의 비슷한 코스로 달리게 되는데요. 네. 작년에는 첫 스테이지에 약 20명가량의 선수들이 함께 들어온 그런 굉장히 힘든 날이었기 때문에 네네. 오늘도 막판에 선수들 굉장히 많이 쪼개져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자, 이 구간에서는 좀 더 어떤 공격적인 모습들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옐로 저지를 입고 있던 그레가볼레의 모습입니다. 네. 네, 지금 선수들 앞에서 약
30명가량의 선수들이 계속 크고 작은 어택을 시도하면서 펠로톤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펠로톤 형태가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대형이 바뀌고 또 무리의 어떤 숫자도 바뀌면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르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자세가 될 텐데요. 네, 여기 살짝 오르막 구간에서 지금 서울시청 선수 한 명과 K스포 선수 한 명이 어택을 하면서 네. 이 펠로톤이 이제 이 선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추격하지 않고 누가 나가나 서로 눈치를 보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제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라파 콘돌 JLT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3명의 브레이크웨이가 형성되는지 네. 지금 펠로톤을 일단 지켜보고 있는 관계로 거리 차이를 벌리는 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펠로톤 무리에서 세 선수가 브레이크어웨이를 통해서 치고 나왔고요. 거리가 좀 더 벌어지는 듯한 시야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네, 여기 라파 콘돌 JLT 선수는 리처드 헨리, 작년 마이클 커밍의 우승에 가장 큰 도움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서울시청 선수는 바로 이기석 선수, 서울시청의 스프린터입니다. 우회로 오늘 브레이크어웨이를 시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박성백 선수가 지금 브레이크어웨이를 함께 시도한 모습입니다. 네, 박성백 선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질 못했었는데 상당히 저력이 있고 두 번의 이번 뚜루트 코리아 역대 대회의 개인종합 우승의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첫날 시간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면을 바로 오늘 만회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어떻게 나선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1구간 3위를 차지했던 우리 박건우 선수도 2구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5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자막이 나왔네요. 네, 지금 펠로톤은 미니판티니 팀, 아무래도 그레거 볼레의 리더 저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앞에서 끌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산악구간이 어제와는 달리 3등급, 4등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3등급이 이제 제술이제 53km 지점 그리고 궁천제를 넘어가는 지점이 132, 앞치곡에 마지막에 180.6km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펠로톤이었는데요. 네. 비니판티니 팀이 계속해서 팀원 그레거 볼레를 포함한 6명이 전원이 앞쪽으로 나와서 이 3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비니판티니 팀의 목적은 아무래도 리더 저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박성백 선수는 리더 저지에 지금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리처드 헨리와 이기석 선수는 그 그레거 볼레에게 오늘 브레이커에 성공한다면 리더 저지를 뺏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니판티니 팀이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1구간 팀 순위에서도 이제 3위에 올랐단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콤 오르막 정상을 약 50m 남겨놓고 있는 3명의 선수들 네, 이 세 명은 최대한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큰 오르막 경쟁을 하지 않고 박성백 선수, 이기석 선수 그리고 리처드 헨리 순서대로 콤 경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는 모습입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리처드 헨리 선수는 오늘 산악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스테이지 우승과 그리고 리더 저지를 뺏어오는데 목적이 있다. 나는 이 산악왕 구간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우리 함께 협조를 하자 이런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성백 선수가 첫 번째 산악 구간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획득을 했고요. 네, 곧이어 이기석 선수, 리처드 헨리 그리고 지금 비니판티니 팀이 내리막을 굉장히 공격학적인 자세로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선두 그룹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여기는 파란색 저지의 닐 반드 플러그. 오늘 또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는 스프린터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자, 스프린트 1구간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상위 저지를 입는 원칙에 따라서 그레거 볼레 선수가 1위를 했지만 노란 저지 이렇게 착용을 하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네, 닐 반드 플러그의 아반티 사이클링 팀도 네. 지금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원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모습이고요. 네. 라파 콘돌 JLT는 아무래도 앞에 리처드 헨리가 나가 있지만 그래도 펠로톤 좀 뒤쪽에 있다 보면 사고가 나거나 불의의 뭐 어떤 불운으로 인해서 펠로톤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맨 앞쪽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 뒤에 이제 국가대표 팀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콩 사이클링 팀 등등이 계속해서 각자 팀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펠로톤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뭉쳐있는 모습들이 아주 특징인데 이것이 바로 펠로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자로 길게 늘어선 모습이고요. 네. 네, 형광색의 코레일 사이클링 팀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두 그룹이 펠로톤과 약 3분 30초 이상을 벌려놨다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슬슬 선수들이 또 다른 전략으로 나설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좀 평탄하게 지금 지나가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앞쪽에 브레이크웨이가 좀 확고하게 형성이 되면은 펠로톤은 이 브레이크웨이를 누군가 추격한다거나 또 다른 어택이 형성된다기보다는 이 리더 자질을 갖고 있는 팀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스테이지를 노리는 팀, 그런 팀들에게 추격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팀들은 모두 쉴 수 있게 되죠. 네. 네, 여기는 스프린트 구간. 그렇죠. 일단 속도를 좀 높여보면서. 네, 77km 구간의 지점에 스프린트 구간인데 리처드 헨리 그리고 이기석 선수, 박성백 선수 순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리처드 헨리, 이기석, 박성백 선수까지. 네, 이 스프린트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리처드 헨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악강 구간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았지만 네. 스프린트에서는 경쟁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리처드 헨리는 지금 종합 우승을 노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스프린트 구간을 맨 먼저 지나간 선수에게는 3초의 보너스 타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보너스 타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너스 타임 자체가 나중에 누적이 되게 되면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또 무시할 네.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0km 남은 남았다는 얘기죠? 네, 지점 같은데요. 네. 자, 거의 이제 레이스 후반부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 브레이크웨이를 쫓는 펠로톤 좀 어느 정도 화면으로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네. 선수들은 나름 브레이크웨이 있는 3명은 그 3명이 단 3명만이 협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람을 맞아내고 있고요. 펠로톤은 뒤에 있는 선수는 많이 쉴 수 있지만 앞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팀은 또 그 팀 나름대로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는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르막에서의 안장과 이제 분리된 그런 레이싱 자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리처드 헨리 계속해서 앞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두 번째 위치인 박성백 선수가 다리를 살짝 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스프린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세 명만이 교대를 하면서 아주 다리가 굳었을 텐데 그 다리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살짝살짝 페달을 놓으면서 다리를 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선두 그룹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사이클링 자세를 봤을 때도 좀 눈치 빠른 선수들은 그 감을 익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세 명의 그룹 중에 가장 위험하다기보다는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가장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바로 박성백 선수인데요. 네. 이미 트로드 코리아 2회 종합 우승과 함께 다수의 스테이지 우승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는 이 박성백 선수를 굉장히 견제해야 될 그런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또한 서울시청의 이기석 선수는 또 아시아 투어에서 굉장히 많은 스테이지를 우승을 차지한 그런 아주 유망한 스프린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오늘 스테이지 우승이 근접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네. 스프린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어떤 구간이나 코스를 가더라도 좀 안정적인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더군요. 네, 아무래도 스프린터들은 마지막 500m에서 300m부터 이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힘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팀원들이나 다른 팀의 도움으로 앞에서 바람을 전혀 맞지 않고 좀 은둔하는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보이기 마련인데 네. 이기석 선수는 오늘 굉장히 스프린터로서는 의외로 네, 앞에 나선 모습입니다. 직접.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보통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서 조금 이탈했을 때에는 약간의 부담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기석 선수가 오늘 이렇게 스프린터지만 스프린터의 역할을 벗어나서 브레이커에 합류하게 되면서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체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후반부에 다른 스프린트 구간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97.2km라 하더라도 한 190km까지 잘해도 마지막에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결과물을 잘 얻어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방심할 수 없고 본인의 어떤 레이스 운영에 철두철미해야 되는
그런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펠로톤은 어느 한 팀이 확실하게 끌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 펠로톤이 살짝 분리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약 펠로톤이 100명가량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약 30명가량이 앞쪽에 나서 있고 나머지 네. 선수들이 지금 한 10초 차이로 이 그룹을 쫓고 있는데 네. 약간 오르막 구간이라든가 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앞쪽에 또 다른 그룹이 형성되면서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은 서로에게 그 추격을 좀 하라고 서로에게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이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선수들은 순식간에 거리를 벌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지금 이 두 번째 그룹, 약 30명가량으로 구성된 이 그룹이 지금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드라팍 사이클링, 코레일, OCBC 싱가포르 등등 거의 모든 팀에서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번째 그룹에 선수들을 보내면서 이 그룹은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뒤에 있는 원래 있던 펠로톤은 지금 이 그룹을 시야에서 완전히 놓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레이스 후반부에서도 같은 팀원들이 이제 3명 정도가 포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기록을 네, 3명의 상위 선수들의 기록을 합산해서 팀 종합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좀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쳐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 종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가장 빨리 들어온 3명의 시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네. 네, 장경구 선수, 지금 사라광저지를 입고 있는 장경구 선수도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네네. 자, 이제 거리차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시간 차이를. 지금 이 앞선 이기석, 박성백, 핸들리 3명의 그룹이 한때 펠로톤과 약 5분 30초까지 시간 차이를 벌렸다가 네. 지금은 다시 두 번째 그룹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격을 하면서 3분 20초까지 그 시간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세 명은 하루 종일 지금 바람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치고 나온 거리를 폭을 넓혀서 펠로톤과의 거리차나 시간차를 넓히면서 마지막에 좀 줄더라도 확실하게 넓힌다면 뭐 그대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너무 시간 차이를 초반에 벌리는데 급급하면은 또 체력을 그렇죠. 초반에 많이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펠로톤의 경각심을 예. 일깨우지 않은 수준으로 좀 적절하게 거리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한 그런 그 네. 간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따라서 네. 두뇌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5분대에서 3분대까지 간격이 좁혀졌어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산악 구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앞치곡의 네. 지점이 됐죠. 자, 지금 상당히 지금 좀 페달을 돌리는 그런 속도가 둔해졌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 리처드 헨리가 어택을 시도하면서 네, 어택을 하면서 네 박성백 선수가 바로 쫓아가지만 거리가 꽤나 벌어져 있고요. 예. 이기석 선수는 여기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조금 균열이 생기는군요. 네, 마지막 이제 피니시로부터 약 17km 남은 거리에서 네네. 리처드 헨리가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지금 어택을 시도했고 박성백 선수가 여기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엔 서울시청의 이기석 선수는 여기서 네. 네, 놓치고 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마라톤에 한 지금 거의 보면 42.19 가운데 40km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산악 구간이 후반부에 있게 되면서 네. 좀 리처드 헨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마지막 본인이 오르막의 장기가 다른 선수들보다 분명히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어택을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아무래도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일단 박성백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간 헨들리 선수를 의식해서 그래도 바로 따라 붙은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았네요. 네, 박성백 선수는 지금 헨들리에게 핸들리 앞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또 두뇌 싸움입니다. 오르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 뒤에서 따라 붙어서 계속해서 뒤에 있게 되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굉장히 심적 압박이 가해지고요. 그렇죠. 또 뒤에 있는 선수들은 앞에 있는 선수의 그 페달링하는 모습만 보고 네. 자연스럽게 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성백 선수는 오늘 지금까지 두 번의 산악 구간에서 계속 선두로 들어왔는데 이 마지막 앞치 고객의 산악 포인트까지 예. 차지하고 싶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뒷그룹이 될 텐데요. 네, 여긴 장경구 선수가 포함된 네. 두 번째 그룹입니다. 지금 네.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확실하게 교대가 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선수들이 끊어먹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뒤쪽에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약간 무임승차를 한다는 그런 그 느낌이 들죠. 이것도 네. 다 두뇌 싸움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두 번째 그룹도 앞에 있는 선수를 잡을지 안 잡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최대한 다른 선수들에게 이를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박정백 선수가 일단 앞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살아간 포인트에서 50m를 그렇죠? 남겨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스를 올리면서 네. 자, 이러면서 박성민 선수가 또 산악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박성민 선수가 오늘 3개의 산악 구간에서 모두 선두로 들어오면서 네. 이제 장경구 선수로부터 산악왕 저지를 네, 가져오게 되면서 내일부터는 산악왕 저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구간에서도 산악 구간에서도 4포인트를 획득을 했고요. 네, 이제 최선두는 헨리 선수와 박성백 선수 두 명만이 남고 네. 이 뒤에 있는 약 30명의 선수들 그리고 그 사이 이기석 선수가 지금 홀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기석 선수를 일단은 3파전 상황에서 리차드 헨들리 선수가 이탈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박성백 선수는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 두 선수의 레이스로 이제 후반 막바지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트로트 코리아 2014 2구간 이제 마지막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리처드 헨리 지금 독주 자세, 핸들바에 지금 팔을 아예 얹는 그런 굉장히 공기역학적인 자세를 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리처드 헨리, 영국 선수. 네, 지금 박성백 선수에게 교대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팔꿈치를 예. 이렇게 약간 흔드는 게 바로 사이클 만국 공용 언어입니다. 아 예. 네, 뒤에 있는 선수에게 빨리 교대를 앞으로 나오러 가는 모습인데 박성민 선수 오늘 지금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인지 계속해서 핸들리 뒤를 좀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수용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일단 뭐 핸들리 선수는 지금 이대로 들어간다면 리더 저지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선수가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앞에서 계속해서 끌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 두 선수가 둘 다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굉장히 경합을 하게 되면은 만약 교대를 나가지 않으면 서로 이제 견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의사타진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또 이해를 하면서 레이스를 네. 운영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핸들리는 본인이 일단 스테이지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것이 리더 저지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선수의 마지막 레이스, 이 구간 레이스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치 고개를 내려와서 약 15km에서 10km 사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추격 그룹이 이기석 선수를 잡아내고 앞선 그 두 명의 선수와 약 1분 안쪽으로 시간 차이를 줄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 브로스 BH 선수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라팍 선수, 세 번째는 바로 리더 저지를 입고 있는 그레가 볼레. 그레가 볼레도 지금 리더 저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쪽에서 적극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위치한 선수는 스프린트 저지를 입고 있는 닐 반더플러그. 네, 리처드 헨리 계속해서 드롭바, 핸들바 아래쪽을 잡고 굉장히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려는 모습입니다. 네. 자, 구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는 생각보다는 많이 무디지 않고요. 네, 지금 앞치 고개를 내려온 후에 계속해서 살짝 오르막이 아주 경사가 낮은 오르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막판에 피니시까지도 정말 끊임없이 선수를 괴롭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모두 선수들 드라팍, 브로스, BH, 그리고 MTN 쿠베카 등등 스테이지 우승과 그리고 그 종합 순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앞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과 평지 그리고 내리막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내리막에서는 이렇게 지금 박성백 선수는 아예 페달링을 하지 네. 않고 있죠. 굉장히 좀 헨리 뒤에서 아주 많이 견제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추격 그룹에서 MTN 쿠베카의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을 치고 나가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룹을 끌고 추격을 하고 싶은 건데 이 뒤따라오는 다른 선수들이 네.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잠깐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추격 그룹은 모두 스테이지 우승을 원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앞에서 많이 끌게 되면 그만큼 스테이지 우승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서로의 약간 눈치를 보면서 MTN 큐베카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스바라글리라는 스프린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지금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간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팀원들의 어떤 협력 플레이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네. 이어갔던 바로 뒷부분 그룹의 모습도 보셨고요. 네, 특히 앞치곡에 오르기 전에는 거의 3분 이상 나던 시간 차이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1분까지 시간 차이가 줄었습니다. 예, 예. 점점 앞그룹은 속도가 줄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달받은 추격 그룹은 굉장히 좀 모랄이 부스트된다고 할까요? 예. 네, 지금 굉장히 좀 동기가 굉장히 유발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앞선 선수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많은 선수들이 앞에서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자, 이제 스바라글리 선수도 좀 노려보고 있는 막판 레이스가 되겠고요. 네, 지금 두 선수 선두의 두 선수 페달링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저럴 때는 참 어떤 경쟁 관계면서도 동반자적인 그런 느낌,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묘한 느낌이 들 것 네, 같아요. 그게 바로 사이클링입니다. 네. 아무래도 적과의 그 한 배를 탄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도 이 헨리 선수와 박성백 선수가 교대를 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 뭔가 네. 대화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피니시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충주 같은 경우는 뭐 수안보 온천이 상당히 유명하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자연 용출 온천수로 유명하고 충주 댐 같은 경우도 국내 최대의 콘크리트 다목적 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충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람선 때문에 많은 또 관광객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피니시 지점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작은 오르막들 이것을 네. 보통 이제 사이클링 용어로 낙타등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런 오르막마다 지금 두 선수 최대한 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기업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낙타등 상당히 그 네. 비유가 적절한 그런 표현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여기는 추격 그룹의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뭐 한 팀의 선수들이 상당히 뭉쳐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 아무래도 그 경기 초반에 자료화면 같긴 한데.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뭐 한국의 그 농촌 네. 좀 아름다운 모습이죠. 논밭이 펼쳐져 있지만 또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은 펠로톤 일자로 길게 늘어선 펠로톤과 함께 아주 멋진 그런 풍경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위에서 공중에서 촬영했을 때의 그 대열이 또 아주 장관이고 네. 사이클 선수들의 어떤 펠로톤의 대형도 그렇고 주변의 경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런 도로 사이클 대회의 어떤 묘미자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살짝 또 오르막들이 네. 이어지면서 이 안장에서 일어나는 주법 이 보통 댄싱이라고 하는데 하죠. 네. 네, 지금 최대한 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추격 그룹도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구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선수들이 어떨까요? 그 197.2를 달리고 나서 또 3구간으로 가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컨디션 조절이 또 하나의 어떤 어려움으로 네.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물론 197km라고 하더라도 네. 결코 속도가 느리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네. 네, 여기는 이제 피니시 라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인데요. 197.2km의 마지막 선수를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두 모터사이클이 들어오고 네. 바로 뒤에 박성백 선수와 리처드 헨리 선수가 지금 이제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스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레이스거든요. 마지막 네. 스퍼트가 될 텐데요. 이제 마지막 1km 정도 남은 두 선수. 네. 지금 핸들링 선수가 뒤쪽에 있고 박성민 선수가 앞에서 핸들링을 리드아웃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박성민 선수 최대한 속도를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 자, 그대로 네. 유지가 될지. 네, 핸들링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핸들링 선수는 계속해서 박성민 선수 뒤에서 바람을 막은 후에 막판에 이제 뛰쳐나오면 되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가 계속해서 앞을 끌고 있는 모습이죠. 네. 핸들링 선수 지금 굉장히 피로한 모습으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300m 이제 슬슬 스프린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300m를 남겨두고 최종 2구간 스테이지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네, 300m 자, 이제 여기서 네, 나오는군요. 네, 200m를 남겨놓고 핸들링 선수가 이제 박성민 선수를 제치고 네. 앞으로 들어오면서 스테이지 구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박성민 선수는 오늘 K스포의 박성민 선수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자, 거의 한 200m도 채 남지 않은 마무리 단계에서 결국에는 선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통은 스프린트 집단으로 하게 되면 250에서 300m 사이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네. 두 명의 선수로는 그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늦게 스프린트를 시작한 리처드 헨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앞치고개를 넘어가고 이후부터는 계속 그 핸들링 뒤쪽에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좀 앞서 나가다가 결국 피니시라는 200m를 남겨두고 선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 이 화면은 추격 그룹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네네. 그 후미 그룹이었는데 두 번째 그 앞선 두 명의 선수를 거의 다 잡았던 추격 그룹은 네. 약 35초 차이로 그레가 볼레, 현재 리더 저지를 입고 있던 그레가 볼레였죠. 그레가 볼레가 먼저 들어오고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어제 2위를 차지했던 닐 반더플러그가 네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구간까지 마무리가 된 이번 대회. 전체 일정에 이제 구간별로 보면 4분의 1이 소화가 된 것이고요. 자, 도르트 코리아 2014. 네, 결국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리처드 헨들리. 헨들리 선수입니다. 네. 네, 리처드 헨들리는 90년생의 굉장히 젊은 선수로 네. 영국 선수입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네. 오르막에서도 꽤나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시간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스테이지 결과. 자, 4시간 52분 47초의 기록으로 1위. 아, 박성백 선수도 이제 동타임으로 일단은 네.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뒤에 이제 3위 선수까지 그레가 볼레 선수가 이제 이번 두 번째 구간에서는 3위 35초 차. 이 나머지 쭉 지금 37위까지가 35초 차로 일단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영라이더 저지를 입게 된 호주의 잭 헤이그 선수였습니다. 네. 자, 아반티 93년생. 사이클링. 네, 아반티 네. 사이클링 팀이죠. 그렇죠. 베스트 영 라이더 잭 헤이그 선수. 자, 이 선수는 이제 지금 8시간 2분 09초는 1, 2구간 합친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4시간 53분 22초. 일단 이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잭 헤이그 선수가 14위를 차지했었고. 네. 아, 그리고 네, 오늘 선수. 네, 하루 종일 앞에 있던 브레이크웨이에서 고생한 박성백 선수가 산악왕 저지를 차지하면서 네. 아무래도 그 고생이 좀 어느 정도 보답은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내일은 이제 저지 색깔이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브레이크웨이를 했던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네. 박성백, 이기석, 리처드 헨리, 이 산악왕 포인트 1, 2, 3위를 차지하게 되고 종합 순위에서요. 네. 그리고 어제 산악왕 저지를 입었던 장경구 선수는 산악왕 순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인트를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어제 4포인트가 그대로 남으면서 1, 2구간 전체 현재 산악구간 순위가 나왔고요. 네, 어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던 그레가 볼레 선수. 네. 이제 리더 저지를 벗고 오늘 3위를 차지하면서 스프린트 저지는 어제 또 갖고 있었죠. 예, 예. 하지만 반더플러그 선수가 입고 있었지만 오늘 그레가 볼레가 스프린트 저지를 지켜내면서 네네. 내일부터는 스프린트 저지 파란색 저지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이제 28포인트로 스프린트 저지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2위는 어제 2위를 차지했고 네네. 오늘 또 그레가 벌레 이후에 들어온 반더플로그가 스프린트 포인트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요. 네. 자, 리차드 핸들리 선수가 노란 저지를 또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뭐 소나기 예보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피니시 이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모습인데 리차드 핸들리가 그레가 벌레보다 35초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종합 순위에서 34초 보너스 타임 오늘 그 구간 중간 스프린트 지점에서도 네.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보너스 타임을 쏠쏠히 얻어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2위인 그레가 볼레에게 34초 앞선 시간으로 지금 선두 저지인 리더 저지인 옐로 저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1, 2 구간 모두 합쳤을 때 지금 전체 기록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구간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투르드 코리아 2014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 박성백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팬들에게는 이제 선두 그룹에서 계속 레이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그런 모습이었죠. 네, 특히나 어제와 오늘 그 경기 종합을 따지면은 한국 선수로는 또 정충교 선수가 지금 종합 4위로 올라왔습니다. 네네. 어제 또 중간 스프린트 지점에서 보너스 타임을 얻어내면서 네. 정충교 선수가 아무래도 코레일의 스프린터이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로 올라섰고요. 네. 또 장찬재 선수, 서준영 선수, 장선재 선수, 최영민 선수 그리고 작년 우승자인 영국의 네. 마이클 커밍까지 모두 현재 1위인 그 리처드 헨리와 종합 시간이 48초 차이가 나면서 네. 아직까지는 종합 우승에 그런 목표를 갖고 있게 됐습니다. 네, 일단 1구간에서 9분 48초가 뒤졌던 그 그룹에 속한 선수 이외에는 어떤 선수도 포기할 수 없다. 네, 아, 이렇게 현재까지는 대회 중간 4분의 1 정도 경과된 상황에서 판단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백 선수가 역시 저력을 보여줬고 지금 뭐 박성백 선수 이외에도 어제 장경구 선수 그렇고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작년 산하왕 저지를 차지했던 최영민 선수도 지금 종합 우승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서준영 선수라든가 장선재 선수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독주 능력이라든가 오르막 실력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후반부 산악 구간이 들어서면은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이 구간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그 선두권에 있는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이제 베일을 확실하게 벗었다. 이제 예상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향후에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1스테이지보다는 2스테이지가 마무리가 되니까 대회 열기는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구간 스테이지 경기라는 게 네. 하루하루 그 시간을 얻어내는 것보다 시간을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에 좀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요. 네. 또 지금 점점 어떤 선수가 이번 트루드 코리아를 종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점점 윤곽이 드러나면서 네. 또 시청자들은 더욱더 재미있는 경기를 네.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뭐 그 4구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거리를 소환 두 번째 구간을 함께 하셨는데 이제 3구간 때부터 선수들 슬슬 선두권의 선수들이라든가 또 어떤 구간의 타이틀을 노리는 선수들은 생각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레가 볼레 선수가 의외로 스프린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틀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레가 볼레는 이번 올해 투르드 재팬에서도 종합 2위를 차지했던 네. 만큼 아주 강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도 꽤나 강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 이 선수가 과연 이 리처드 헨리에게 다시 리더 저지를 뺏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작년 마이클 커밍의 우승을 가장 크게 도와주었던 리처드 헨리가 올해는 본인이 리더 저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또 한국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참 기대되는 트루드 코리아입니다. 네. 자, 하루하루 지날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트루드 코리아 2014.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2구간 경기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 트루드 코리아 2014는 저희 OBS 경인TV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이클 동호인 여러분 또 일반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구간 레이스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이경훈 해설위원 캐스터 김준우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